된장을 팔아 살아가는 사남매의 엄마 황수연 씨. 뭐 선물 세트 아니더라도. 남편 없이 혼자 생활하다 보니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. 부모님은 그런 수연 씨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준다. 어머니가 돌아간 후 텃밭을 갈던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낸다. 아이고, 거기다가 저걸 심어야지.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는 아버지. 아이, 언제는 허라리고 언제는 하지 말라리고 진짜 그냥 속 뒤져서 못 살겠네. 이미 저지르 놓은 거니까 난 모르고 당신이 내려와서 이제 모녀가 내 해. 왜요? 뭐래요? 엄마가 거기다 저 뭐야 거기다 장독간 자갈피고 한다고 갈았다고 뭐라자. 날 더운데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나와서 했는데 너는 허라리고. 뭐 항상 그런 식이야. 야 이제 모녀가 하나 다 해먹어라. 잘 안 해. 농사 져서 야채 텃밭을 사이에 두고 모녀간의 입장이 다르니 난처하기만 한데 어쩌겠는가. 아내의 명에 따를 뿐이다. 그래도 거기다 해야지 방법이 없지. 맨날 뭐 쌈이라고 사냐? 네. 근데 어떻게 알았대요? 감시카메라로 거기 집에서 봤대. 아. 네. 노타리 치는 걸. 앉아서 천리를 보는 격이다. 집 주변에다 감시카메라 8대를 달아놓으니까 바깥에서 일하는 거 서울에서 다 보고 있어. 틈은. 집안의 실질적 권력자인 어머니 말 한마디에 오전 내내 한 일이 모두 헛수고가 돼버렸으니 속이 쓰리다. 밥맛은 없지만 시장하니까 조금 참고 먹어야지. 어머니 고집을 다 아는 두 사람. 저항할 생각은 일찌감치 접기로 한다. 씁쓸한 패잔병이 된 부녀. 간장을 끓이며 다시 심기일전한다. 아빠처럼 장갑 빼고 맞다. 아직은 배울 게 많다. 뜨거운 거 아니? 안 뜨거. 올 봄에 담근 간장이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쓰지 않고 달달. 와. 은근 이렇게 끓어요. 부글부글 끓을 때까지 끓으나? 그렇죠. 간장 끓이는 요령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아버지. 짠 맛이 덜 나는 간장일수록 끓여주는 게 중요하다. 된장 중심으로 맞추다 보니까 간장이 여름에 변질이 돼요 이게. 위에 누비 끼고. 그러니까 이거를 장시간을 끓이면은 수분이 증발되고 이제 소금 성분이 막 강해지니까 강도가 연도가 강해지지. 그 변질이 안 가요. 그 옛날 선조 때부터 이렇게 우리 어머니 때도 조모님 때도 이렇게 다 끓이시더라고. 아빠 엄마가 늙어서 힘을 다하고 돌아가면 죽으면 네가 해야지 어떻게. 이거 내가 하라고 이것도? 그럼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지. 그동안 장 만드는 일은 모두 부모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언제까지나 의지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. 이제는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혼자서 일을 해볼 생각이다. 이걸로 국 끓이면 진짜 맛있겠다. 마당에 있는 소금자루들을 한 곳으로 옮겨두는 수연 씨. 비 오면 안 되니까. 마음대로. 서울 가야 되니까. 혼자서 이거 하겠어? 애들하고? 옛날에 했는데. 오후에 올라가시기로 했는데 혹시 비가 올까 싶어 소금자루까지 갈무리를 하시는 것이다. 아, 잊어버릴 수는 있지. 어떻게 애들이 많고 돌봐줘야지. 그래도 나이 먹고 건강해서 돌봐줄 수 있는 근력이 있어서 감사해. 모든 힘을 쏟아서라도 딸의 버팀목이 되고픈 아버지다. 친정에 보낼 된장을 담는 수연 씨. 이래서 내 팔이 굵어지는구나. 힘들게 일만 하시고 올라가시는데 드릴 수 있는 게 된장뿐이니 푸짐하고 넉넉히 담아드린다.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돕겠다고 나선다.
집에서 먹을 각종 장이며 김치, 쌀은 물론 방앗간에서 쓸 고춧가루까지 가져갈 짐이 한가득이다. 먼 길 가실 아버지를 위해 수연 씨가 특식을 준비한다. 컵에 잘 빻은 들깨가루를 듬뿍 담는데. 저녁은 지금 올라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아, 이게 저녁보다 더 좋지. 이게 진짜 많이. 나는 밥은 굶어도 이건 먹어야 돼. 내가 밥보다 든든하다는 우유 들깨죽이다. 봐요, 내 팔뚝 봐요. 젊은 애들 같지. 진짜 자랑스러워. 보여주세요. 네, 봐봐. 주름이 있나 봐봐. 야, 예. 단단해. 돌덩어리야 몸이.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고 지금도 키가 18살 때 키 그대로야. 이게 안 줄어. 안 줄어. 왜? 받침대가 연골 받침대가 좋으니까 나이가 60 넘고 70 되고 하면 키가 대부분 줄잖아요. 노인에 되면. 나는 키가 그대로예요. 젊음의 비결이 우유 들깨죽이라고 굳게 믿으신다. 이제 떠날 시간. 손자 손녀들에게 줄 작별 선물이 빠질 수 없다. 그럼 그거 매운데. 자. 언니. 언니. 내가 갖다 매운데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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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실 때마다 일만 하고 가시니 배웅을 할 때도 마음이 편치 않다. 왠지 허전해진 수연 씨. 오늘은 더 일찍 대문을 닫아 건다. 빨래를 거두려는데 엄마 마음을 알았는지 장남 종은이가 조용히 빨래 걷는 걸 도와준다. 말은 없어도 자상한 성격이 남편과 똑 닮은 종은이. 와, 아들 들고 가는 거야? 땡큐. 수연 씨에겐 남편처럼 든든한 존재다. 그날 밤. 써서 다 찢어졌네, 거기다. 계획해봐. 여기다가는 이제 나중에 잘 했는지 동그라미 하고. 이 밥은 밥이 나서 자리에 놓고 말았습니다. 시험이 코앞이니 계획표를 짜서 공부를 시키려는데. 야. 네 기획대로 계획대로라면 13mm 시험인데 이거 반도 못 풀고 시험 보는데. 희망사항을 적어놨다. 지금 조금씩 해가지고 34페이지면 요만큼인데 이만큼이 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하면 좋겠어? 페이지를 두 배로 늘려봐. 그럼 다 할 수 있을 거야. 네 장씩.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. 아이들 숙제 봐주는 사이사이 하루에 피곤이 몰려오는 엄마. 나 오늘 못 끝내겠다. 유신이 일기를 확인하는데 어? 졸음 때문에 실수 연발이다. 이것도 맞았네. 미안해. 나 왜 이러지? 숙제 검사를 하는 장본인이 실수를 하니 이럴 때마다 엄마 체면이 말이 아니다. 낮에는 일하느라 아이들을 잘 챙기지 못하기에 밤에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 공부를 봐주는 것만큼은 게을리하고 싶지 않은 엄마다. 며칠 후. 오늘 우리들 세상이다. 오늘은 괜히 왔나 보다. 어린이날이라 북적이는 공원. 5인용 자전거 한 대를 겨우 빌려서 아이들을 태우는 수연 씨. 어떻게 이렇게 밀어줄까? 엄마가 뒤에서? 야, 뒤에서 밀어줄게.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뒤에서 붙잡아주기 바쁜 엄마. 처음엔 순순히 잘 나가나 싶었는데. 브레이크 잡아! 살살살! 완전 잡지 말고 살살 브레이크! 아이고. 얼마 못 가 길 옆을 들이받고 말았다. 꺾어! 한다!
속도가 안 나니.